소리가 좋은 어깨받침을 찾아라. 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네 번째 끝에 말미에 저는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 몇몇 어깨받침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칠까요? 제가 그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제 알브레이트 브로이닝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마침 갖고 있어서 갖고 왔어요. 집에 처박아놓고 쓰지는 않는데요. 이 레소난스라고 완전 옛날 어깨받침이에요. 레소난스. 이 어깨받침 정말 낮거든요, 여러분. 뭐 조절도 안 돼요. 그냥 뭐 각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껴서 쓰는 건데 이 레소난스를 쓰시더라고요. 이유는 어깨받침이 낮다는 이유. 왜냐면 그 브로이닝어 선생님의 지론은 as low as possible. 가능한 한 낮은 어깨받침을 써서 어깨받침을 쓴다면 낮게 써라. 라는 이야기를 당신도 쓰고 계시지만 그런 이유로 이제 이 어깨받침을 사용을 권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레소난스잖아요. 근데 진동되는, 공명되는, 협화음, 뭐 반대말이 디소난트, 디소난스고 이 많은 제품들이 음정이나 음악 용어를 빌려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레소난스 같은 옛날 제품이지만 낮다는 이유로 쓰시는 분도 있고, 자 제가 생각하는 몇몇 제품에 대한 리뷰를 빠르게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울프. 옛날부터 있었던 제품인데 요게 짠하고 뜨고 있나요? 울프는 사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써봤지만 일단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죠? 대신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그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고. 본 무지카. 아, 이 제품이 저는 사실 정말 솔직하게 제 사이트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본무지카가 최대의 본무지카의 장점은 악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악기가 올라가고 자세가 딱 고정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무게입니다. 뭐 비올라도 있는데 바이올린에 그좀 무거운 거 있으면 뭐 어때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육이 여러분 이 위에다 계속 무거운 걸 올려놓고 있으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금방 지치고요. 하지만 제가 본무지카는 역다봉이야라고 얘기하기에 그 옛날에 율리안 라클린 지금은 이제 어깨받침 없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시면. 근데 이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본무지카를 썼었어요. 영상 보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몇몇 세계적인 연주자들 중에서도 그 쇳덩어리지만 본무지카를 좋아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들도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건 기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가 옳다 그러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본무지카는 무게. 하지만 장점은 굉장히 높게 상향 고정되는 그런 자세가 유지되는 어깨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말씀드려서 저한테 가격이 그래도 좀 괜찮은 제품 중에 어깨받침 뭐 쓸래라고 하면 저는 쿤 중에서 브라보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또 다른 많은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쿤 브라보의 위치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쿤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오리지널도 있고 뭐 슈퍼플렉스, 슈퍼레스트인가요? 슈퍼플렉스인가요? 죄송합니다. 뭐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쿤 브라보가 나무가 좀 덧대어져 있는 쿤 어깨받침인데 이게 그래도 좀 나무 재질이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쿤보다는 훨씬 좀더 소리에 대한 이점이 아주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저를 뭐 미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쿤을 쓴다면은 쿤 브라보를 저는 쓸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깨받침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송진도 막 오덕처럼 5만 걸다 모아서 해보고요. 어깨받침을 썼을 땐 진짜 10개, 20개 우습지도 않습니다. 5만 어깨받침 다 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소리에 의한 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피라스트로 사이에 코르프커라고 하나요? 그 나무로 돼 있는. 그죠? 최근에 나온 게그 피라스트로 루나 까만색으로 돼 있고 뭔가 좀 카본? 플라스틱? 뭔가 그걸로 된 조금 더 경량의 단순하게 돼 있는 제품이 나온 것 같고 그게 최신이지만 저는 그둘 중에서는 사실 조금 세팅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삐거덕거리는 소리도 날 때가 있지만 저는 그 피라스트로 어깨받침 나무로 된 것이 훨씬 더 소리는 좋지 않나 그둘 중에서 루나와 나무 근데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기에는 또 피라스트로 루나가 더 소리가 잘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루나는 오래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피라스트로 코르프커 어깨받침 같은 경우는 그 나무로 돼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세팅을 좀 잘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깨받침이 연주 중에 전 이렇게 어깨받침의 다리가 악기 위로 올라가서 빡 하면서 이제 소리가 나면서 어깨받침이 빠지는 장면을 몇번 봤어요, 진짜. 그래서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어깨받침 너무 기대시면 안 될 것 같고 당연히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어깨받침 이건. 하지만 이제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혹은 굉장히 세팅을 잘 하셔서 뭐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아 라는 어떤 그런 지점을 찾으셨다면 다행이겠지만 자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이 제가 이제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고 싶은 저도 다 갖고 있었던 것들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피라스트로사의 코르프 커크레이드 한 150에서 200만원 사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나요? 그 악기 뒷편에 이런 악기 모양을 딴 나무로 된 꼽는 테두리 같은 나무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슬라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이 피라스트로사의 어깨 받침을 끼우는 이런 형식인데요. 이게 소리 면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라스트로 어깨 받침보다는 피라스트로사의 코르프커 크레이드의 소리가 월등합니다. 자, 짜잔! 이제 드디어 대망의 1등! 대망의 1등은 현재까지 제가 경험해본 어깨받침 중에서는 돌피노 어깨받침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돌피노 이 스위스에서 만든 어깨받침이고 유명 연주자 중에서는 레오니다스 카파커스와 빌데프랑 이 두 사람이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카바코스 같은 경우는 이 돌피노 시스템 전체를 쓰다가 지금의 저처럼 그냥 돌피노의 턱받침 부분만 사용하고 밑에 어깨받침 부분은 그냥 피라스트로사의 코르프커 어깨 받침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그 턱 받침 부분만 돌피노를 쓰고 또 그럴 때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 돌피노의 전체 시스템을 다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피노는 사실 이 턱 받침과 어깨 받침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의 시스템인데 이게 아주 소리가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이 돌피노의 아쉬운 점은 저도 갖고 있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악기가 앞쪽에 나와 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몸 쪽에 가까이 있는 느낌보다 좀 멀리 있다? 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돌피노에서 조금 제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기동 크레머처럼 악기를 굉장히 이렇게 기울여서 영어로 얘기하면 틸트? G선을 굉장히 이렇게 악기가 이런 식으로 기우뚱하게 기울여서 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좀 가능한 한 평평한 걸 선호하거든요. 악기의 바디 자체가 평평한 것을. 근데 이제 이 돌피노 어깨받침을 쓰게 되면은 이거를 이게 약간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느낌이 되고 이걸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게 약간 아쉽긴 한데 소리에 있어서는 어쨌든 제가 경험해본 어깨받침 중에서는 피라스트로사의 코르프커 크레이들과 돌피노의 어깨받침 숄더 레스트 시스템이라고 자기들은 부르던데 스위스에서 만든 돌피노스의 제품이 소리에 있어서는 나머지 모두를 제칠 수 있는 탑2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니까요. 댓글로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또 갖고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둘 다. 그래서 아무튼 어깨받침은 사용을 하시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1, 2, 3, 4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다음 편에선 제가 좀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 어깨받침 없이 연주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저의 생각 그리고 방법 그리고 어깨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언젠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